안녕하세요. INTJ 버랑여사입니다. 버랑! 네, 이 친구의 이름은요, 핑크예요. 네, 핑크 색깔이어서. 네, 오늘은요, INTJ 마음 지도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나와 가까운 이 사람, INTJ로 의심이 되시나요? 혹은 INTJ 같은 누군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 근데 INTJ와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동영상은요, INTJ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라고나 할까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INTJ들은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엄청 싫어요. 그럼 쓸데없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근데요,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주제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INTJ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혹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이게 이렇게 끼쳐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근데 한두 번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할애한다라는 생각이 들때 굉장히 좀 답답함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좀 세상이 좀 달라졌잖아요. 여성들의 위상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좀 높아졌는데, 근데 세월은 많이 달라졌는데도 그냥 그 주제 있죠. 뭐 남편 흉보기, 시댁 흉보기, 아니면은 뭐 이제 저는 여자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이어서 속으로 좀 담는 편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여자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여튼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어. 이제 INTJ들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자체, 흉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쌍방과실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물론, 1대 100일, 아, 0대 100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교통사고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만날 때는 0대 100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0대 100이야. 자기는 0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만 너무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볼 때, 아, 이거는 조금 듣기가 괴로운 거죠. 좀 불편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가. 그래서 상황이 개선되는 데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이제 어쩌다 한두 번, 어떻게 엮여서 한두 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티제들은 대부분 이런 분을 안 만나도 되는 관계라 그러면은 그냥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주제냐면은 옷, 외모, 뭐 가방, 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제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신발 아무거나 신어도 되는데, 가방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그분들이 싫다, 나쁘다가 아니라 같이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옆 테이블인 데다가 다 너무 조용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떠들진 않았어요. 아주 조용조용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너무 잘 들리는 거죠. 너무 테이블이 이제 바로 뒤에 있어서. 자, 근데 거기 이제 여성분들만 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어디 가면은 잘한다, 이제 어디는 피해야 된다, 뭐 약간 정보성 이야기였으면 저는 좀더 좋아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특정 누구가 성형을 받았는데 걔는 뭐 성형이 왜 그렇게 됐냐, 뭐 이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형을 빙자한 그 사람을 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의 성형까지 좀 마음에 안든게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나름의 머릿속에서 막 분석이 돌아가고 있죠. 여하튼 이해는 해요. 남자들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외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려면요, 외모가 스펙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씁쓸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가 불쾌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되게 불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그냥 느껴,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와, 어떻게 저 이야기로 몇 시간, 저희가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고 사실 몇 시간은 아니고 한 2, 30분 있다가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이야기를 할까? 그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저걸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좀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오늘 하루는 정말 맘먹고 나도 일반인들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죠. 계속 만나서 할 수는 없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가면 안 돼. 어떤 병원은 잘한다더라. 그리고 이게 성형수술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어. 그런 거꼭 알고 가야 돼.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히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집착하지? 성형에 왜 이렇게 집착하지? 아마 이렇게 약간 일종의 다큐 쪽으로, 다큐, 정보성 다큐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INTJ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걔뭐 눈썹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았니?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누가 만나서 수다 떨러 나와가지고 다큐를 만들고 싶어 하나요? 그쵸? 그런 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대화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매번 그런다면은, INTJ들은 매번 거기에 참여를 하진 않겠지만, 자주 그런 얘기를 이제 INTJ 앞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INTJ가 약간 경멸의 눈길을 대놓고 보이진 않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막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네요. 조심스럽게. 여하튼. 그래서요,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것으로 경멸을 하지 않는 것을 좀 다행으로 이렇게 경멸이라는 말이 너무 강한데요. 그게 도대체 왜 그래? 뭐왜 중요한데? 아,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 좀 다행으로 여기시길.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막 계속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 오늘 써야 되는 배터리가 이만큼 있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배터리가 막 퍽퍽퍽퍽 닳아버리는 그런 오늘 한참을 버텨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얘네들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그다음에요. INTJ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멸의 표현을 보이는 거는 이것도 좀 예의에 어긋나니까. 근데 도리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를 아낀다면은 좀 좋아하는 척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INTJ들은요. 아끼면 아낄수록 바르는 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요, 우리가, 그래요! 뭐, 이런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지 않니? 그러니까, 정말 아닌 건데,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 바로잡아주는 역할은 사실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미운털 박히기 싫잖아요. 근데 INTJ들은 좀 자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듣는 분을 아낀다면은 더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리 조심해서 해도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느낌을 받으면 기분 좋은 분들은 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저는 이제 명품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볼 줄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분이 뭘 입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막,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저는 그걸 못 알아보니까 얜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그 명품이 뭔지 안다고 해도 그런데요? 네, 그래서요? 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명품을 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남성분들이 좋은 차, 어떤 자동차를 원하는 게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고객분 중한 분이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명품백 별로 이렇게 사람들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좋게 안 본다. 저는 사실 좋게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명품을 볼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명품을 가졌다는 걸안 순간 사실은 질투가 나서 싫어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과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저는 명품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가 아니고요. 그것이 나를 더 이제 우월하게 보이게 한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가 사실은 내가 열등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같이 입고 나가도 나는 아무 이게 꿀릴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게 솔직히 후지게 입고 나갔을 때와 좋게 입고 나갔을 때 나를 이게 차별하는 그런 경험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남들이 그렇게 나를 취급을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분들은 이제 백이라든가 명품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 나는 교육이 부족해.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뒤늦게 뭐 사이버 대학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방통대를 가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분은
근데 내 취미는 아니야. 내 적성에 맞진 않아. 공부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흉보거나, 그 사람, 아유, 쟤는 뭐 공부만 했지 뭘 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까는 식으로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둘다 방법인데, 나름의 방법인데, 저는 두 번째는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됐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없어, 정말. 공부는 되게 하기 싫은 근데 열등감은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요, 그 부분을. 아니 뭐 어때? 공부 안 해도 그냥 살수 있어. 굳이 내가 뭐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착도 못 버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수적으로 우세해요.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연령대별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연령, 사는 곳, 뭐 직업, 뭐 여러 가지 이제 출신 지역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저는 이런 분들이 INTJ보다는 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저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게 됐을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로 많으시다 보니까 INTJ들은 어쩌다 한두 번은 거기에 끼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듣고 있으면은 이제 답답한 거죠. 거기서 이제 막, 아, 박수도 쳐주고 막, 예, 맞아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억지로 하는 것은 또 거짓 같고, 그래서 그 이렇게 막, 잘하셨어요. 손바닥 비비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근데 사교 모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좀 싫어도 맞춰주고, 뭐 그러시구나. 그것도 내 얘기하면 그쪽에서 또, 막 이렇게 해주고. 이게 사교 모임인데, INTJ들이 봤을 땐 거기에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아, 도대체 사교 모임에 뭐가 이렇게 진실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가서 즐거우면 되는데. 근데 INTJ들은 진실이 없고 거기에 거짓이 좀 있다. 이게 조금 붙어 있다. 그러면 또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 순수성을 원해요. 그 순수함을 원해요. 저번에 제가 1급수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거짓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기 살짝 붙어 있으면 그게 걸려. 이게 막 이만큼 확대돼서 보이면서 이 거짓이 있는 여기는 거짓뿐이야. 막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INTJ들이 좀 버려야 할 그런 잘못된 생각이기는 한데 좀 잘못된 생각? 여하튼 너무 과장해서 좀 더러운 게 묻어도 넘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결벽증이 있다 보니까.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INTJ들하고 나는 기분 좋게 어디를 가가지고 난 너무 재밌게 놀았어. 아, 근데 INTJ는 막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아,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데서 시간 낭비 겨우겨우 야, 억지로 같이 가자 해서 이 사람을 맞춰주려고 왔는데, 에이씨 하고 왔는데 역시나 이런 생각 역시 그래 내가 생각한 그대로가 또 들어맞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수 있거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또 그런 장소에 가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INTJ 분들도 이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너무 인상 쓰고 그런 거를 좀 이제는 좀어 지양 상이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가면을 쓰는 것은 참 INTJ가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조금 뭐 그냥 여하튼 알아서 하시고 같이 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얘는 왜 이렇게 어딜 가나 즐기지를 못하지? 나는 괜찮은데 얘는 왜 이렇게 말 이렇게 불평이 많지?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눈치를 보니까 얼굴이 별로야. 그러면 또 벌써 기분 상하잖아. 아 뭐야 얘는 좀 같이 웃어주지도 못해? 왜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갈등은 조금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INTJ 분들도 너무 인상 쓰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요. 오늘은요. INTJ 마음 지도 설명서, 마음 설명서 1탄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2탄으로 또 다양한 주제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